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남자는 41가지 마음을 청정하게 한 후 4가지 오묘한 가행을 이룬다. 첫 번째는 난온지로 깨달음에 가까워지지만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두 번째는 정상지로 부처님의 경지를 따르면서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이다. 세 번째는 인내지로 중도를 증득하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단계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계일지로 미각과 중도를 모두 초월한 경지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8권 원심책으로 349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입니다. 오늘은 사가행하고 십지하고 해석할 겁니다. 아나나 이 선남자가 이 청정한 41심을 다하고 청정하다는 것은 여기서 본래 성불한 그 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닦고 징득하는 그것도 닦는 것도 없고 징득함이 없는 그러한 닦고 징득하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가지요. 청정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간해지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각각 열이니까 마음은 한 가지요. 간해지를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하니까 40이죠. 그래서 마음 하나의 마음 41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간해지를 거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을 닦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마스터하고 말이죠. 다음에 네 가지 묘원 가행을 이룬다. 네 가지 그 묘하고 원만한 가행이라 사가행이죠 지금. 그래서 사가행이니까 네 가지라고 했죠. 소성불교에도 사가행이 나오고 대승통교에도 나오지만은 여기 능엄경처럼 가장 그 최상승적 그런 사가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능엄경에서는 특별히 묘원이라는 두 글자로 더 구분을 한 거죠. 묘하고 원만한 가행을 이룬다. 이러니까 마음 한 가지 마음이죠. 열이 네 번 있으니까 40이고 간해의 마음까지 하니까 간해의 마음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의 마음에서 41심이요. 닦고 징득하는 것이 본래 끊어진 그러한 진리를 통달한 후에 닦는 것 없이 닦고 증득한 것 없이 증득하니까 그게 청정한 거지요. 그 청정한 41심을 다하고 다음에 네 가지 묘하고 원만한
가행을 이룬다. 이제 사가행을 말합니다. 첫째는 난위지연자, 난위하고 그 다음에 정위하고 또 인위하고 세제일, 그게 이제 사가행을 말합니다. 지금 난위, 정위, 인위, 세제일, 위위. 그게 이제 사가행이라요. 가행이란 것은 이제 십지에 올라가기 전에 사면을 다 닦았지만은 더 이제 보충으로 더 보충 수업하듯이 더 하는 것을 더 수행한다는 뜻으로 가행이라고 그래요. 더 할 것 자, 더 수행한다는 뜻이죠. 하암경에는 사가행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기는 사가행이 나오죠. 지금 유식론에는 가행위가 나오잖아요. 곧 불각으로서 첫째 난지 난위라요. 비유로 다 말한 거죠. 난위란 말은 곧 불각으로서 부처의 깨달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서 만들어서 부처님 깨달은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은 깨달음이요, 부처님은 깨달음이 바로 자기 마음이라서 자기와 부처가 둘이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지 아니한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날까 말까 아직은 안 나지만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비유컨대 불을 마치 불을 떨구며 그 나무를 태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연자 태울연자입니다. 그것이 난위가 난지가 된다고 한다. 난지가 바로 난위지요. 난지, 위, 지자를 다 생략하고 나는 적었지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적어요. 난위, 인위, 정위, 무슨 세제일, 위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위에 들어가서 과를 아직은 얻지 못했지요. 불과를. 불과를 얻지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곧 불원장래 불과를 이루게 되니까 그것이 비유컨대 옛날에 나무를 이렇게 마른 나무 두 나무를 서로 막 문질러 가지고 불을 나게끔 했잖아요. 그걸 찬화라고 합니다. 두 나무를 이렇게 자꾸 문지르면, 마른 나무를 문지르면 그 열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지를 때는 불은 안 나오죠. 따뜻하죠. 좀 따뜻한 열기가 자꾸 문지를수록 더욱더 빨리빨리 문지를수록 따뜻한 기운이 나잖아요. 우리 손바닥도 이렇게 문지르면 따뜻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불을 떨분다고 합니다. 옛날엔 찬목구하라고 그런 말이 등엄경에 그전에도 나왔잖아요. 찬목구하라고. 성냥이나 나이타가 껐을 때 나무를 문질러 가지고 불을 구한다. 찬목. 마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막 찾고 마찰을 강력하게 식히면 거기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다가 더 하면은 열기가 나오다가 또 오래오래 하면은 거기서 불이 나요.
마치 저 부싯돌에다가 두껍게 이렇게 대고 자꾸 치면은 부싯돌에 그 불똥이 쑥에 붙죠. 부시라고 저 옛날에 담배 피운 사람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돌 쳐가지고 불냈죠. 돌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이만한 쇠붙이를 부시라고 만들죠. 내나 저 톱을 톱것이 잘 들게 이렇게 만드는 줄, 그걸 것이 저 성냥가에다 달고 가지고 오줌에다 담그거든. 그것 가지고 이렇게 돌 산돌을 이렇게 치면은 불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산돌 옆에다가 수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탁 치면은 그 불이 붙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도 찬목이라 나무를 떨궈가지고 불을 구한다고선 나무를 마찰하는 것을 지금 딴목이라고 찬목이라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태우고자 하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불이 나와서 나무를 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지가 난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약출미출은 뭔 뜻이냐면은 약출미출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아직은 안 나왔고 약출미출은 불가가 불의 과대기 성불을 아직은 안 했으니까 불의 과대기 나올까 말까 할 때. 약출미출이라는 그 말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나오지도 안 하기도 한 그것은 불의 과덕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난지의 가행보살이 부처님의 과대기 부처가 되면은 과덕을 이루지요. 성불하는 거. 제대로 하세요. 부처님 과덕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가 되는 것이 난이다 말이죠. 그러면 불이 나무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것처럼 따뜻한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난지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정지, 정유란 말이죠. 정지위. 또 자기 마음으로서 부처님이 밟으신 발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실천하던 부처님이 밟고 가던 그 부처님은 땅을 밟은다 그 말이죠. 옛날 고보로 팔자출을 또 새로운 성불할 사람이 부처님은 그 가던 곳을 다시 가지요. 일로 열반이니까 한길 열반이기 때문에 그길 다시 밟는 거죠. 열반의 길.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밟을 짓자 밟은 발을 이루어서 이룬다는 것은 밟아서 부처님의 실천하던 그 자리를 자기도 성취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지한 것 같고 의지하지 아니한 것 같은 것이 아까와 비슷하지요. 아직까지 미완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까는 욕출미출인데 여기는 야기비이죠. 야기비나 뭐 욕출미출이나 조금 비유를 달리 썼을 뿐이 조금 공부가 나아진 거지. 비유컨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몸이 허공에 들어갔지만 높은 산 꼭대기 가서는 허공 아니요.
경기도 사실은 화공이지만 그래도 사람 감각이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허공에 더 육박한 것 같죠. 평지도 사실은 허공이라. 평지도 허공 아니요. 평지 위에는 다 허공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평지보다 더 높은 데가 산 정상이기 때문에 산 정상과 같은 그런 자리라 해서 정유라고 합니다. 몸이 허공에 들어갔지만은 아래는 미에가 있는 것과 같으니 아래 발바닥 밑에는 땅이 있거든. 그 봉우리 거기서만 거기 조금만 떠나버리면 허공에 날아갈 건데 허공에는 아직은 전체 허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바닥은 땅에 붙었죠. 온몸은 다 허공에 들어갔지만은 그와 같이 조금 덜 된 거죠. 미완성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유라고 말한다. 정지가 된다고 이름한다. 높은 산은 이제 그, 부처의 마음자리를 비유한 거고, 허공은 의지한 바 진리에다 비유를 한 거죠. 아직은 마음에 대한 상이 다 없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에 조금 막힌 것이 있죠. 야. 그래서 부처라는 소견은 앞에서는 없어졌지만 앞에 저 단위에서는 부처라는 소견은 없어졌지만 여기 이제 정유에서는 마음이라는 소견이 마음이라는 그 관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그 상까지 없애가지고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인 그런 도리에 들어갑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기에 자꾸 어려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문을 설정해서 그런 지휘점차를 정한 거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 어린애가 뭐 하루 이틀에 어른 안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날짜를 거쳐서 많은 달을 거쳐서 많은 해를 거쳐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부처의 완성 단계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급, 이러한 그 올라가는 단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1초에 직입 열애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1초에 직입 열애지 하는 것은 돈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돈법에서는 여기서는 돈법이 아니고 점수문 중에서 점수를 해서 처음에 십진되고 십주되고 십행 십효양 그 다음에 사가행 십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계급이 이렇게 많아요. 작대기 하나에서 올라가려고 보세요. 1등병이 2등병 되고 또 그것이 하사 되고 또 중사 되고 상사 되고 특무상사 되고 이제 소위 되고 이제 소위에서 또 중위 되고 뭐 중위에서 대위 되고 대위에서 연대장인가 뭐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령, 중령, 무슨 대령, 그 다음에 이제 대령 돼가지고도 다 안 되잖아요. 준장, 소장, 또 중장, 대장, 대장보다 더 높은 게 또 있어요. 원수. 원수보다 더 높은 게 또 있어요. 국방장관. 국방장관보다 더 높은 게 또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보다 또 더 높은 게 또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또 있거든.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결국에 국민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로 대통령 되는데 도로는 도로 국민 그 자리 제일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고 낮은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 그렇게 계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군대 계급도 굉장히 많죠. 나는 대충 했지만은 그게 굉장히 많은 계급이라요. 그와 같이 저도 이제 계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가행도 네 가지 계급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지유라요. 이것도 비유로 말한 거예요. 세 가지는 다 비유요. 세제일만 법으로 말했고, 이, 완전히 이 세 가지는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유라요. 비유로 말한 거고, 여기는 이제 법으로 말한 거고. 세제일만 그대로 법이고, 다른 것은 인위, 정위, 난위 같은 건 전부 다 비유로서 설명한 거예요. 거기서 신사관을 닦고, 여실관을 닦고, 뭐, 닦는 게 육아론이나 성유식론 같은데, 현양 성유론 같은데 보면 그 자세한 설명이 더 여기서 말한 것보다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가 두 가지가 다 같아서. 아까는 부처의 소견을 떠났고, 맨 처음에 난위에서는, 정위에서는 마음에 대한 견해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위에서는, 인위라에 지금 인지에 따지자 다 있죠? 인지 위에서는 이제 마음과 부처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되어서 중도를 잘 얻는 것이 마치 일을 참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또한 내지도 않은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 인지가 된다고 말을 한다. 상대가 자기에게 언짢은 나쁜 그런 환경을 자기한테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자기를 욕을 하거나 자기를 구타하거나 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환경이 환경을 당할 때 인욕을 하거든. 인욕을 하는 것이 인사라요. 그 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찾는 사람이 인욕을 잘해가지고 비회비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포용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언짢게 아무리 대하도 참아요. 참아서 보통 사람처럼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 게 비효라요. 품을 했자요. 원한을 품으면 인욕이 아니죠. 원한을 품지를 않고. 그러나 원한을 품지 않기는 않지만은 꼭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으려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참아가지고 잘 받아들이려고, 받아 삼키려고, 그러니까 잘 인내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남아있어서 저런 성인들처럼 지인처럼 모두를 다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경지가 비출이라. 비출한 말은 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완전히 난단 말은 뛰어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요.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도가 높은 거죠. 환경에 대해서 인욕의 상대가 나를 나쁘게 대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 이 출이란 말은 초출이라, 초출. 뛰어난다.
초출이라는 뜻이고 또는 출발하는 뜻이고 벗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망이 돼야 되죠. 단박에 잊어버려야 안 돼. 우라양망이 된다면 뛰어난 건데 우라양망. 우라양망이 되어버리면 인욕을 제대로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비추르란 말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출이요. 그러나 비회 때문에 비회는 인용을 한 거지요. 원한을 품지 않은 거. 원한을 품지 않더라도 그러나 완전히 그 돈망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야. 비회라는 말은 상대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여 상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좋지 못한 언짢은 그런 것이 나에게 가하더라도 갚지를 안 해요. 다치도 안 하고 그냥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는 것이 비회지요. 품으랬자 품질을 안 해요. 간지거지를 안 해요. 그 원한을 가슴속에 품어두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인욕을 한 거지요. 인욕을 하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크게 아주 인욕을 하지 안인을 하지는 못하지. 인욕과 안인이 다르지. 안인이 더 도가 높은 거요. 인욕보다는. 안인이라서는 완전히,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무심도인이 돼가지고, 무심으로 그 뭐, 경계까지도 그 나쁜 환경이 있다 없다 그런 관념까지도 떠나버려야 안인이라. 억지로 좀 참는 거지. 인내를 하려고 자기가 힘을 들여서 참는 그것이 비회 비출이죠. 완전히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무라양망이 되어버리면 무라양망,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죠. 상대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이건 자신 아니요. 객관이나 주관 두 가지를 다, 주객을 다 잊어버려야 무라양망이거든.
진짜 성인은 무라양마이 되거든. 무라양마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 무라양마이 되었다면 출이 되는데, 무라양마이 못 되어서 비출이라. 뛰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요. 뛰어날 출자요. 그러니까 무라양마이 되지 못하여 그 참을 대상, 상대를 그대로 뛰어나지 못한 게거든. 상대가 있는 걸로 봐요. 아상도 있고 뭐 인상도 있는 걸로. 오원이 다 공해버렸다면 비출이 안 되는데, 오원이 다 공한 경지까지 도달이 조금 덜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경을 뛰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인욕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원한을 품지를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의 원한이 본래 없는 것, 그런 환경조차도 본래 없는 것, 그렇게 마음이 차원 높은 상승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뛰어나지 못했다 말이야. 환경에 걸려 있는 건 있지요. 억지로 참는 거지. 참더라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참해야겠죠. 억지로 참는 훈련을 해야 참아지지. 마구제비로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지존파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마구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원보현이나 지존파나 모두 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지. 그것을 인지가 된다고 말한다. 세 번째 인유라요. 네 번째는 이제 세제일이라. 세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리요. 세상은 뭐죠? 예? 칩성이 나오죠? 칩성은 칩지죠? 칩성 전이 사면이죠? 사면은 하면은 이게 체예요. 체. 체가 아니요. 여기 칩지는 출세가 아니고. 사면을 지나서 사가행이죠. 사가행 중에도 또 세제일은 사가행 중에도 최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면보다 더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일이라고 말해요. 최정상이니까 그것을 세제일이라고 하겠죠. 세상에서 제일 가잖아요. 칩지는 출세가 아니요. 성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면이나 사가행은 아직까지 성지에 도달하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세간에서는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세제일이요. 3년보다 더 높은 게 사가행이죠. 사가행에서도 제일 최고 높은 게 세제일이죠. 그러니까 사면은 아직까지 세간이고, 사면에서 이제 더 가서 이제 칩지가 되면은 출세간이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칩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세간에서는 제일 아니오? 세간의 모든 그 범부나 현인이나 범부위가 있죠. 범부위 또 현위가 있고 이것은 다 세간이요. 범부위는 뭐죠? 간해하고 십진하고 예? 간해나 십진이는 이건 다 범부위로 봅니다. 이건 범부이고 현위는 사면이죠. 하현은 집주고 중현은 집행이고 상현은 집회양이고 그러니 그건 세간들이요. 범부위나 현위는 세간이고 이제 성위가 집기가 되어야 출세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봐가지고 요는 세제일이라고 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일가는 존재라고 해서 세제일만 되어도 대단하죠. 사가행 보살도 있잖아요. 어떤 분을 부착보살든가 어떤 보살든가를 사가행 보살이라고 하죠. 용수보살이 초집보살이고 용수마명, 마명은 팔집보살이라고 말하고 천친무착이 사가행 보살이라고 해요. 천친론, 무착론 그 큰 보살 아니요? 유식론도 짓고 그래서 사가행에서 지금 초지에 들어오는 그 계제에 있는 분이라고 하고 용소보살이 그렇게 대단해도 제2석가라 해도 초집보살이요. 능가경에 나왔잖아요. 초집보살이라고. 당내의 세상에 남천축국에 비구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용수라. 환희지에 들어가서 무상법을 잘 말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 다음에 극락세계 간다고 능가경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용소보살이 초집보살인 줄 알지요. 또 마명보살이 팔집보살이라는 것은 마하연론에 보면은 마명보살이 팔집보살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게 경전에 공개가 된 사실에 의해서 천친무착은 사가행이라고 그것도 경전에 다른 데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세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리. 수량이 다 소멸하고 수량을 다 초월한단 말이에요. 수량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라 다 유의법이 다 세간 명수, 상수, 기수, 형량 여러 가지 상 상이나 양이나 같죠. 법계량이 법계상이죠. 수량까지 다 초월해요. 수량이 소멸하고 인과가 다 이 수량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인과를 둘 다 다 잊어버려야 수량이 소멸한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수량이 다 소멸한 거예요. 아까는 마음과 부처 두 가지를 말했었죠. 아까 저 위에 인위에 가서는 마음과 부처가 두 가지가 같다고 했죠. 여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경지에 도달해서 수량이 다 소멸해요. 형식을 다 떠나야 돼. 형식 속에 수량이 다 있죠. 미각 중도에 두 가지 지목할 바 없는 것이 그것을 세제일
경기라고 말한다. 미와 각이란 말이죠. 미는 각의 반대말이죠. 중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미중도가 뜨고 중도를 잘 깨달은 사람은 각중도죠. 그런데 중도를 미한 것은 아직까지 보살의 마음이고 중도를 깨달은 것은 부처의 과득이죠. 부처의 지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목하는 바 없다. 미의 각 중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중도와 각중도요. 미중도와 각중도 두 가지를 지목한 바 없다. 눈목자 지목이라는 목자요. 미중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중도요. 미중도와 또 각중도. 각중도는 부처고 미중도는 보살이죠. 아직까지 보살은 부처님한테 비하면 미했지요. 근본 무명을 다 못 끊었으니까 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보살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부처 외에는 다 전부 다 부처님 외에는 다 중생이라요. 그래서 미중도와 각중도인 두 가지. 눈목자 지목이라는 지목한 바가 없는 것이 지목한 바 없다는 것은 위로는 부처의 지혜도 보지 않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 보살의 그 자기 자신까지도 보지를 않거든. 그래서 아래우로 전부 다 불화양망 같이 잊어버렸어요. 상구보리 하중생 하는 상이 벌써 떨어져 버렸어. 상구보리는 각중도죠. 보리가 각중도고 하와 중생하는 중생은 미중도죠. 중생은 미한 거니까. 그래서 신불양망이라 미각중도 한자에 이렇게 나왔죠. 경문에 미각중도 이모 초목이라. 이 말은 신불양망이요. 마음과 부처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양마이란 말이 이무 소목이라. 신불은 바로 미각중도죠. 각은 부처고 또 미는 자기의 침이고.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것은 침불이죠. 미각이 두 가지죠. 그것에 대해서 둘 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도가 높아가지고 무심경지에 들어가서 둘 다 다 무라양망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출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출이지요. 비회 능출이지요. 생각하지도 않고 능이 뛰어나는 존재가 여기서는 친불양망이요. 필경 무불 급중생이라. 필경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다고 하지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가행 네 가지가 다 끝났어요.